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조립하기로 했던 삼성 교재 이제 빅파이어입니다. 한번 삼성 교재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박스 싸그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분 뭐지? 이게 뭐지? 스티커가 붙여져 있네? 이건 뭐야? 아, 이거 그건가 봐요, 이거. 아, 이거 여기 수륙향유. 수륙향유 할때 옆에 끼워가지고, 앞으로 가게 하라고. 여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끼워야지. 그래야지 이게 물레방아처럼 이게 돌아가지고 앞, 물 위를 달릴 수가 있죠. 어차피 저번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타이어 안에가 공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뜹니다. 굳이 이 원통형 플라스틱 요걸로 하지 않아도 이게 이걸로도 떠요. 저번 조립했던 그 이거 있잖아요. 세미나가 이것도 떠요. 이 공기가 많아서. 이게 타이어랑 플라스틱이랑 우리 자동차 휠 보면 고무가 저기 알루미늄에 꽉 끼는 껴있는 것처럼 이 정도 충분히 뜹니다. 여기 좀더 센. 아, 이게 좀더 세네. 이게 셉니다. 세. 이게 세. 이게 딱 붙어 있는 접지력이 세. 근데 이게 지금 이 올드토이에서 산 건데 이것도 부러져 있네. 아이씨, 이게 누가 조립한 것 같습니다. 조립을 했어. 이건 얘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비닐이고 하나가 없잖아. 비닐이 없잖아. 비닐이. 이거 누가 조립을 한걸 안에 이거 판매할 때 안에 박스 확인도 안 하고 파네. 아 참. 이게 누가 조립을 하려다가 반품을 했나?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작동을 안 했다는 거지. 작동을 안 했는데 스티커를 보니까 그렇네. 이거 붙였네. 이게 이렇게 야 붙여 있는 건가? 설명서에 그게 없는데? 설명서에 그게 없습니다. 아 있네. 붙이는 거. 조립. 이거 뭐요? 야 이거 세미나가 그 위에 뭐 덮개도 부착하는 거 많았잖아요. 그, 막, 비비탄도 나, 비비탄 비슷하게 총 날라가는 것도 있고, 여기 뭐 끼우는 거, 또 장식도 있고, 그리고 덮개에 끼우는 것도 되게 많고, 막 했는데, 이거는, 이거 그런 거 없어. 완전 간초래.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진짜 끝이야. 이거 뭐, 덮개 스티커 붙이고, 땡인가 보네. 없네. 끝이네, 끝. 완전 끝이네,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기어 설계 방식은 타미야과랑 다릅니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다르네요. 이게 모터고 중간 기어 하나 있고 요거 돌리고 요거 돌리고 타미야는 여기에 모터 기어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큰게세 개가 있습니다. 바퀴 쪽에 이건 바퀴 또 이렇게 있네. 와 기어비 이거 엄청 특이하네 이거. 이런 식으로 여튼 타미야랑 다릅니다. 모터가 있는 부분도 다르네요. 모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타미야 가운데 있는데 여기 접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야 이거 야 이거 스위치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이 고전 방식. 여기 동그란 거 요게 금속 부잖아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금속 두 개가.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요게 이렇게 딱 가운데로 가면 이거 두 개를 있잖아요. 이제 요 방식, 아, 요거, 온오프가 이렇게 되네. 야, 참. 누군가가 그냥 박스를 뜯어서 스티커 붙여보고, 작동은 안한것 같아요. 스티로폼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스티로폼 있습니다.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그리고 바퀴가 오래돼서, 이쪽으로 좀 변형이 됐는데, 그것보다 좀더 이제 문제가 요게, 이렇게 좀잘 돌아가요. 원래, 이렇게 잘안 돌아가야 되느냐. 휠이랑 바퀴랑 타이어랑 딱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오래돼서 이제 이 타이어가 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순간투착제로 이거 붙여야겠어요. 요거는 순간투착제로 한쪽만 조금만 이렇게 딱 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헛돌지만 안 하면 되니까 여기 벌려서 여기 벌린 다음에 조금만 살짝만 탁 하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붙여야겠어. 이것도 부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붙여야죠. 아, 이거 너무 작아서. 아, 붙으려나? 근데 이건 장식물이니까 이게 뭐 힘을 전달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안 붙어. 아씨, 아, 이게 플라스틱이 좀 미끈미끈한 재질 있잖아요. 휠 같은 재질, 그런 재질은 잘안 붙는구나.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손으로 대봐야겠다. 아, 손에 딱 붙어. 아, 환장 안 했네, 진짜. 아, 또 이게 부러져 있어. 아, 마음에 안 들어, 씨. 이거를 빼보니까, 여기 튀어나온 게 이제 부러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박혔는데, 아, 이걸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이제, 이 수감수체로 안 되잖아요, 이걸로. 아, 안 됩니다. 마를 때까지 안 붙어요. 미끈미끈한 재질이라. 그래서 여기에 나사를 박아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 부러진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정하나. 이걸 어떻게 고정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다 하다가 이제 생각난 게 있죠. 역시 이제 천재야, 나는. 이런 거 해결하는 능력은 천재야, 천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로 끼워지잖아요, 원통이.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응? 요게 타미야에 들어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끼워,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워서 고정할 수밖에 없지. 보기 싫어도. 그럼 잘라야겠다. 너무 크다. 그런 다음에 이 고무는 이거랑 붙겠죠. 고무는 한 반? 이 정도? 이 정도 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반으로 잘라, 이걸. 딱 잘라서 고무는 수감수체랑 붙겠지. 왜냐면 이거랑 이거는 딱 고정된 상태로 오래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접촉 면적이 좁으니까. 아, 이거 벗겨져 나가는 거 봐, 접착제. 이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쭉쭉 손에서 넣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딱. 야, 이런, 야, 아우, 이런 식으로 지져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야, 이렇게 또 지져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 그리스도 이제 새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국산은, 저기 사료는 이렇게 헛도는 게 없더라고요. 이상하대. 이렇게 되는 건가? 아, 위쪽에서 또 덮는 거구나. 아, 이쪽에서 꼽고, 이렇게. 오케이. 시트로 빼야겠다. 이거 뽑아. 어우, 진짜 양, 스티브 양무지로 떠났네. 어우. 오케이. 아, 부술 뻔했다. 이게 잘 벌어지네, 이게. 아유. 아, 삼성 교재 것보다 세미나가 할게. 일단 지금까지. 블랙모터입니다. 아이, 뭐야, 이거. 삼성 교재 거왜 이래, 이거. 이게 계속 벌어져. 이것도 붙여야 되나? 오케이.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기어박스가 한쪽에만 있으면 되는데 또 반대쪽에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반대쪽에도 기어박스가 똑같이 있네. 이렇게 완전. 이거 뭐야? 아, 이거 설마 모터 두 개로? 야, 이거 모터 두 개로 할수 있는 거야? 야, 모터 두개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 모터 두개 같아요. 이쪽에도 지금 이게 있잖아요, 지금. 야, 이거 모터 두 개면 이거 대박 특이한 건데? 아, 그렇네. 이거 모터 두 개로 하는 거네. 아, 그렇네. 이 젖지 부분도 두 군데네. 트윈모터야, 트윈모터. 트윈모터. 그런데 트윈모터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기어가 없어. 이 삼성 교재 거두개 합쳐야 돼. 야, 이거 트윈모터였어, 이거.
일단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딱 결합을 해야겠어요. 이거는 결합을 딱 해야 돼. 이렇게 이게 결합을 안 하면 이게 바퀴축이 딱 조여지면서 이제 결합하는 것 같은데, 바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유격이 있으면. 그럼 이게 툭 분해되죠, 이렇게 달리다가. 그럼 결합을 해야겠어. 이것을 결합을 해도 모터를 튜닝시키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딱 순간조치로 붙였습니다. 기어는 보니까 다 분리가 돼요, 기어가. 예. 이거 두개 겹쳐도 상관없어. 오케이. 야, 이거 별거 없네 했는데, 야, 모터가 두 개네?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응? 야, 이거 씨, 이거 뭡니까? 어? 아, 아니구나. 아, 순간 쫄았다. 이렇게, 아, 야, 모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씨, 아, 붙였는데 이러면 어떡해? 아, 얘 플러스 부러지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왜 이렇게, 아, 이거 뭐안 들어가? 얘 떼야 돼 다시. 아, 붙었어. 아!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이렇게 꼽아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꼽아도 됩니다. 이렇게 꼽아도 되는 거죠. 딱 맞아, 그래도. 맞게 딱돼 있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모터 안 들어가게 성형도 이 모터 생긴 것처럼 잘 해놨잖아요. 아,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아, 환장합니다. 아, 최대 난제, 봉차. 최대 난제. 지금 이게 이렇게 끼워져서 샤프트가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이렇게 샤프트 통과해서 탐약과도 그렇죠. 육각을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이 휠을 고정하는 건 바로보다 요걸로 끝에를 딱 끼워서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그냥 이게 뭐 뚫리고 이거 뭐 깨졌잖아, 이게. 깨져가지고 이거 너무 헐겨워. 그리고 여기는 그냥 헐겨워. 이건 여기 깨져, 여기는 그냥 벌어졌어. 그냥 너무 헐겨워, 여기는. 그냥 쑥쑥 빠졌다 들어왔다 이거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이게 너무 헐겨워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 뭔가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생각이 안나 지금. 이걸 어떻게 고정해? 이건 아까 해봤듯이 순간조치를 안 돼요 이거. 이게 바퀴가 빠지잖아 이렇게. 아, 나 미치겠네.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아, 이걸 뭐로 고정해? 고정할 게 없어, 이거를. 이걸 어떻게 고정해, 이거를? 응? 아, 미치겠다. 별것도 아닌 게또 머리 아프게 만드네. 구성품은 진짜 이게 끝인데, 조립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건. 그래서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네, 이게. 이걸 안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나 미치겠다.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것도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이게 육각이 아니구나. 이 원형이네. 이게 원형. 이게, 아휴, 나 미치겠다. 이게 지금 끝에가 보면 이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기 홈에 박혀가지고 휠이랑 같이 도는 거예요. 이거를 써야 되네. 와, 나 미치겠다. 와, 나 이거 못해,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해결 못하겠다. 아, 이게 갈라졌습니다. 아, 여기도 여기가 갈라졌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홈이 있으니까 이게 갈라졌다고 해도 여기다 끼우면 꽉 끼워지면 여기 홈에 꽉 끼워지면 갈라진 것이 이렇게 딱 압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럴까 싶어서 해봤는데 다 껴봤거든요,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갈라져 있어요. 그대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이, 이 들어가는 요 부분이 뭐꽉 끼워지지는 않는 거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이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을 든다라는 거죠, 이게. 요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앞바퀴 하나 쓰고 뒷바퀴 하나 쓰는 거죠. 어차피 이게 바퀴가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한쪽만 딱 잡아주면 같이 못 도네. 여기는 헛도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헛도잖아. 미치겠다. 여튼, 한쪽 바퀴만 동력을 전달한다고 해도, 이거랑, 이 샤프트랑 이거랑 고정돼야 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고정돼야 빠지지, 이게 고정이 돼야죠. 그냥 안 빠지니까, 샤프트가. 고정돼야 되고, 반대쪽에도, 이 샤프트랑 휠이랑, 고정시켜야죠, 이거를. 무슨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아, 참. 그냥 헛돌아, 이렇게. 헛돌아, 헛돌아. 헛도는 거지, 이렇게.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타이로 여기를 쪼여버리면 되죠. 이 깨진 부분을 이렇게 꽉. 쪼여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를. 일단 이만큼 쪼여놓고. 이 정도까지 쪼여야 돼. 그리고, 너무 쪼였나? 부러졌어! 안 돼! 진짜. 이건 대실패다. 이게 다 부러졌어, 이게. 아씨, 미치겠네. 이쪽은 위에가 안 깨져가지고 타이로 고정을 했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타이로 꽉 묶는 거는 샤프트가 이딱 굽히는 곳에 꽉 묶여져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샤프트는 여기에 굽히잖아요. 여기에. 여기는 갈라져 있고 그 위쪽 머리 쪽만 지금 꽉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밑에 쪽은 당연히 갈라지죠. 아, 이 타이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휠 여기 갈라졌을 때 그때는 여기에다가 타이를 집어 껴가지고 꽉 조이면 되죠. 왜냐면 여기는 샤프트가 꼽히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뚜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끼워져서 헛돌죠. 이게 헛도는데 이렇게 헛돌지도 않고 이게 빠지지도 않게 할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영화 한 30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생각이 났어. 뭐냐면, 지금, 요 홈에, 이게 꽉 굽히면 되잖아, 이게. 지금 벌어져 있는 게, 이 홈에 굽힐 때꽉 굽혀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끼우는 거죠? 꽉 굽혀서 이게 꽉 눌러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뭔가, 끼운 다음에 이걸 넣으면 되죠? 당연히 순간조치 같은 건안 되죠, 여기에. 이게 눌러줘야 되는 힘인데. 종이 괜찮겠다. 종이를 잘라. 두께 이게 스티커를 잘라서 이걸 끼워 넣는 거지. 이렇게 안 잘려. 가위 어딨어? 좀 길게 잘라. 그렇지. 한이 정도. 이렇게 자르는 거지. 잘라서 이거를 반 접어. 이렇게. 그 다음에 딱 들어가는 것에 맞게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긴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홈 끼워. 잘 해서 끼우는 거지. 끼운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꽉 끼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그렇지. 한 번에 잘 들어왔다. 이 상태로 여기서 그렇지. 오, 좋아. 꽉. 그래. 이렇게. 야, 나 천재야, 진짜. 천재야, 이 정도면. 와, 됐어. 잡혔어. 헛돌지 않아. 지금 손으로 샤프트 이 정도 꽉 잡고 있는데 같이 돌아. 됐어. 이래서, 흥분했어, 지금.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여기를 순간조치제로 뿌려서 고정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해결했다. 이거 타미야만 뭐 조립해본 애들은 꿈도 못 꾸지 이런 거. 아직 안 끝났죠. 이거 반대쪽에 이거 빠지는 거.
아, 이걸 어떻게 또. 나 미치겠다. 와, 이거 지금까지 조립했던 모든 국산 통틀어 이게 해결하기 제일 어렵다. 왜냐면 부품이 없고 뭐 이렇게 박살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잖아요. 없는 부품을 이제 이런 식으로 깨진 거는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건 없는 부품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저기 바퀴 한쪽만 이렇게 아니 이쪽 바퀴만 돌아가도 잠깐 돌려볼까? 오케이, 기어도 같이 돌아가. 기어랑 같이 돌아가. 기어랑 같이 돌아가. 야! 그만큼 딱 조여졌다는 거지. 그냥 바퀴는 이쪽만 돌아도 돼. 이건 안 돌아도 돼. 어? 고정은 못 한다, 그래. 그래도 이게 빠지진 않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빠지진 않게. 이거 어떻게 안 빠지게 하나? 이걸, 휘어? 아, 휘는 건안 돼. 이거 6mm라, 이거 두꺼워서 안 되고. 여기다 뭔가를 다 끼워가지고 이게 안 빠지게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아, 이거 뭐, 어떤 마찰력 있는 거 가지고 이쇠 위에를 덮으면 되는데, 납땜? 어? 납땜? 납땜? 아, 손이 너무 많이 가. 이 플라스틱 다 녹으면서 해야 돼.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납땜을 해가지고, 아니다. 안 녹을 것 같은데. 납땜 해볼까? 여기다가. 이게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여기가 막, 휘어지고, 막, 눅눅해지고, 완전 엿가락처럼 돼요. 그럼 완전 마탱이 가는 거야, 안 돼. 열을 가하지 않아야 돼. 아,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 이거 진짜 천재야. 나 천재 맞아, 진짜. 이거 있잖아, 지금. 어우! 이거 타미야, 그 샤프트 있잖아. 3mm 샤프트, 뭐 이런 거 하라고 들어있잖아, 이거. 3mm 샤프트 잡고 막 돌릴 때, 손으로 못 돌리니까, 요 튜브들 있잖아, 타미야 거 사면. 근데 이게 고무니까, 3mm용이지만, 이 6mm가 지금 끼워보니까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 이 들어가, 이만큼. 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끼워서, 안 빠지게 하는 거지. 이거는 마찰력이 되게 좋으니까, 고무니까. 와, 천재다. 천재, 천재. 야, 씨. 지금 내가 말하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한 애들? 생각 꾸미도 못 하지? 여기를 먼저 끼운 다음에, 여기를 먼저 끼운 다음에, 저기다 끼워야겠어. 아, 씨. 이런 방법이 또 머릿속에, 야, 그렇지, 이렇게. 그래,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그 다음에 니프로 잘라 여기 딱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지 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일단 여기다 끼워. 그렇지. 아 근데 인서트 이게 인서트가 없네요. 뭐 인서트 필요 없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아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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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천재 맞아. 이 정도면 유튜브에 고전 프라모델 조립하는 그 누구도 흉내 못 내는 못 내는 이 머리. 물론 이건 돌아가진 않아요. 걸리지는. 이거 걸리게 하려면 여기 이제 홈에 요 튜브가 이 공간을 채운지 뚜껑 깨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그것까지는 귀찮아. 요렇게만 해도 엄청난 대성공이지.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겠다. 아 여기 기어에 보니까 이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놀았네, 이 사람. 아이씨. 이거 가지고 놀았네, 모래밭에서. 모래알갱이 있잖아. 모래알갱이가 1990, 이게 20년 된 모래알갱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 박스 안에서 20년 동안 보관된 모래알갱이. 뭐, 진주알갱이야? 이쪽도 끼워 넣습니다. 아, 생각보다 끼워 넣기 힘들어요. 여기,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데, 요 가운데를 딱 맞춰가지고, 이거 딱 접어야 돼요. 접어서 딱 끼워 넣어야 됩니다. 여기도 되게 단단하게, 어, 여기 더 단단하게 됐어. 여기 단단하게, 오케이. 됐어. 그런 다음에 이것도 다시 빼서 여기다 꼽고, 왜냐면 이거는 뽑힌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 못 꼽아요. 샤프트를 빼고 손으로 이렇게 꼽으면 꼽지. 이거 설명해도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서 패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아, 보쉬!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져주는 거지. 지직지직 지지는 것처럼. 그렇지. 야!
완벽하다.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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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잠깐만. 근데 생각을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바퀴가 요거는 고정이고 요거는 자유로 돌아가게끔 해놨잖아요. 이건 자유자재로 돌고 요거만 동력을 전달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 이렇게 쭉갈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쪽만 돌아가니까 이거는 자유로 돌고 그냥 헛바퀴 휑이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쪽만 돌아가고 이쪽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거 양쪽을 다 고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프트에 휠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동력은 한쪽 바퀴로만 전달돼도 되죠. 샤프트가 돌아갈 때 양쪽의 바퀴는 같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 바퀴를 어떻게 휠이랑 고정해야 되나 이제 생각했죠. 여기에다가는 고무를 이 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테두리가 이 샤프트에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고무랑 이 샤프트는 이 마찰력이 되게 지금 세잖아요. 왜냐면 꽉 끼웠으니까. 왜냐면 이거 3mm에 들어가는 건데 6mm에 껴놨잖아요. 꽉 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 고무랑 휠이랑 고정하면 되잖아요. 고무랑 휠이랑 고정하는 거. 아, 그건 순간접착제로 되죠. 그래서 제가 순간접착제를 이렇게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말렸어요. 지금 고무를 여기다가 부착을 하고 그 위에 이 고무와 휠 사이에 그 간격, 유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순간접착제를 부어가지고 그냥 굳혔어요. 그냥. 접착제가 굳으면 어떤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휠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원래는 이제 요렇게 생긴 모양이 딱 끼워지는 건데, 지금은 여기 고무가 요 정도 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에 빈 공간을 순간접착제로 부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굳혀지면, 이 고무랑 이 순간접착제랑 붙고, 순간접착제랑 이 휠이랑 붙죠. 아까 이 휠이 순간접착제 잘안 붙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닿는 면적이 많아요.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 잘안 붙는 것도 잘 붙습니다. 그것보다 이 모양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 어떤 UFO 모양 같은 접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접착제가 굳어가지고 휠과 붙지 않는다고 해도 휠이 헛돌 수가 없죠. 이 모양 때문에 헛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간접착제가 휠이랑 붙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넓은 면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으면, 아, 붙죠? 지금 이거는 면이 되게 넓잖아요, 지금. 닿는 면적이 순간접착제 휠이랑 그냥 딱 붙는 거예요. 이 가운데 끼워져 있는 휠에 끼워놓은 이 고무 있잖아요. 요 고무가 없으면 휠은 헛돌아요. 요 고무가 있기 때문에 이 휠이 고정될 수 있는 겁니다. 금속인 샤프트랑 순간접착제는 이렇게 바퀴처럼 동력이 전달되는 곳에 있으면 100% 헛돕니다. 처음엔 고정될지 모르지만 지나면 바로 이게 헛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무가 있기 때문에 고무는 지금 이거를 받아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 샤프트가 샤프트를 고무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는 순간접착제랑 월등하게 잘 붙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는 겁니다. 이 고무가 핵심 역할이에요. 휠을 고정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됩니다. 아, 이거 완전 이거는 유튜브에 뭐 고준 미니카 뭐 하는 그런 넘사벽입니다. 제가 넘사벽. 이거 이 정도까지 이거 머리 써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뭐 장난감이나 리뷰하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 기구 설계를 하고 제품 설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이 완전 다른 거지. 그리고 미니카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랑 컴퓨터랑 같이 하니까 이 다양한 그런 재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죠. 그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딱 돌려보면 같이 다 돌아가잖아. 아 이거 야 진짜 아 천재다 천재 이거 진짜 이거 수정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리고 덮개는 앞뒤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끼워지는 거예요. 요쪽에 옆에 끼워지는 거예요. 옆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끼워지는 거지. 옆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게 이쪽이 아까 빠지잖아요. 이렇게 툭. 그러니까 안 빠지게 보강대가 있습니다. 이게 기어박스 커버. 기어를 이제 커버하는 거. 그걸 안 빠지게 커버가 있습니다. 잘안 들어가.
됐다. 어우, 생긴 건 이쁘네. 생긴 건 제일 이쁘다. 이쁘장하네. 귀엽네. 애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여기 뭐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귀엽네. 이쁘장하게. 근데 크긴 이게 더 크구나. 이게 쪼만합니다. 좀. 샤시가, 요건 타미야 샤시잖아요. 타미야 몬스터 샤시. 근데 요거는 좀 작습니다. 크기가. 요거를 이제 대결을 해봐야지. 요 타미야 트랙에서 서로 반대로 출발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 그리고 요것도 잘 가는 거. 저 뭐야? 잠깐만, 이거 스위치 어떻게 켜는 거야? 여기 있다. 아이씨, 아왜 스위치 안에 이게 있어? 돌아가는 게 훨씬 빠른데? 근데 이게 느리긴 하는데 힘이 좋아, 힘이. 저기 좀 갔을 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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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속도는 이게 더 빠릅니다, 속도는. 속도는 이게 더 빨라. 과연. 과연. 타미야! 야, 타미야! 야! 야, 이건 블랙모터예요, 이거는. 이 국산은 블랙모터야. 야, 이 타미야 힘 장난 아니다. 그냥 밀어버리네. 그냥 밀어버리네, 그냥. 오우. 야, 타미야 이길 거 없는 건가, 과연? 이 다른 몬스터는? 야. 그럼 이번에는 저번에 타미야한테 쳐발렸던 이거 있잖아, 세미나 갖고 요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타미야보다 약하니까 요거는 요거랑 우열을 가려야지. 깨는 빼고 편의를 위해서. 아, 스위치가 앞에 있으니까 불편하다. 속도는 이게 빨라요, 아까 타미야보다 확실히. 근데 타미야 이기죠. 이게 이쪽이지. 오케이. 속도는 비슷해, 속도는 비슷해. 과연! 그리고 삼성비즈가 이기네. 세미나 허접하네, 이거. 더큰 애가 밀려. 더큰 애가 밀려. 이게 위네, 밀어.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지금 1위가 타미야. 여기서 버티네. 버틴다. 아, 그래도 밀어버리네. 이거 이게 재밌는데, 더? 요즘 요거에 맛들렸는데? 다음 영상에는 지금 본좌인 타미야 요거를 갖다가 어떤 것이 도전하냐. 요게 모터 두개 들어가잖아요. 이게 모터가 두 개. 트윈 모터 장착하지 않습니까? 차체도 더 작은데, 이건 트윈 모터를 장착할 거면 돼 있어요. 샤시가 이게 더 짧은데. 모터가 두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터 두개 끼고 하면 대결해 보는 거지. 삼성 교재 조립식 딴거 조립해서 모터 두개 끼고 타미야랑 대결. 똑같이 타미야랑 똑같은 기어 모터 끼고 두 개.